첫 번째로 찾은 이곳은 경상북도 포항의 월포 해수욕장. 해변을 따라 길게 줄지어 서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무료로 이색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서 저희 조카하고 딸들이 같이 왔어요. 둥글게 젖어 있는 그물 안을 들여다보니 와우. 여러 물고기들이 떼지어 헤엄치고 있습니다. 뭐라. 체험 시작을 알리는 호루라기 소리가 울리자 일제히 달려들어가는 시민들. 우와.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건지 지켜보고 있던 그 순간. 야, 이거 진짜 많이 나오겠다. 손으로. 두 마리? 물고기를 맨손으로 잡아 올리는데요. 잡았다! 짜릿한 손맛을 느끼며 한 마리, 두 마리 잡다 보니 벌써 이만큼. 많이 잡혔다. 한 30마리 넘은 것 같아. 30마리! 고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 전통 우리 꿈을 많이 홍보를 하려고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행사라고 쉽게 생각하면 오산. 새벽 5시 지역 주민들이 배에 올라타 약 1km 길이의 그물을 뿌려주면 후리꿈을 체험 행사 준비 시작. 배가 지금 저 육지에 도착하면 이 안에 있는 고기는 거의 다 포획되는 겁니다. 이렇게 후리꿈은 경상도에서 약 270년간 이어진 전통 어업 방식이라는데 그물을 뿌리고 약 1시간 후 관광객들의 체험이 시작됩니다. 그물을 당겨 올리는 전통 어업 방식을 알리기 위해 무료로 진행되는 체험. 8월 중 공휴일과 일요일에 진행됩니다. 수온이 높아진 요즘 많이 잡히는 물고기는 바로 가을의 별미처럼. 아이고. 체험 시간 동안 후리꿈을 안에서 마음껏 잡을 수 있다네요. 어디서 물어봤어요? 뭐 죽다시피 하시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전통 방식으로 특별한 물고기잡이 체험을 마친 주부. 요 고기 잡았는데 어떡해요? 집에 가져가시면 됩니다. 공짜 안 돼요? 예,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라고? 행사를 진행하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회를 떠준다는 이곳. 끝까지. 무료예요? 무료. 와, 최고네요. 아, 이것도 무료예요? 신나요. 오, 좋다. 물고기를 잡는 것뿐 아니라 회를 떠서 가져가는 것까지 몽땅 무료라는 후리꿈을 체험 현장. 눈앞에서 싱싱한 물고기를 회로 떠주면 시식 본능 발동하고 갓 잡은 전어를 초장에 찍어 맛보니 집 나간 입맛까지 돌아오는 입맛. 그러겠죠. 꿀맛이에요. 전어가 캔디 고소해 맛있어요. 집에서 바로 먹기 좋게 손질해주니 주부들은 더 즐거울 수밖에 없겠죠. 감사합니다. 가족들끼리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무료로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부담 없네요. 체험비 하나도 안 받는 건 여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죠. 여기 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찾은 무료 휴가지 충남 대안군 몽산포 해수욕장인데요. 몽산포? 뭘 찾았어? 지금 뭐 찾고 있는 거예요? 이거 찾으러 왔어요. 모두가 열심히 찾은 것은 바로 조개. 이렇게 많아요? 이곳에 오면 꼭 해봐야 한다는 조개잡이 체험인데요. 나왔다! 내가 찾았다! 와, 찾았다! 둥근 삼각형 모양의 회백색을 띠는 동죽과 기다랗고 뾰족하게 생긴 만조개가 이곳의 주인공입니다. 이거 봐! 조개밥!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어. 신기하지? 느낌 좋아. 느낌 좋아? 누구나 쉽게 잡을 수 있어 더 즐거운 이곳. 무지하게 많이 잡으셨네. 아이고야. 이야, 벌써 가득 채우셨네요. 이거 그냥 공짜. 이 조개가 다 공짜라고요? 무료로 호미만 있으면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공짜로 조개 먹는 거네. 당연하지. 조개를 잡기 위한 준비물. 호미를 챙기기 위해 찾은 해수욕장 근처의 한 가게. 조개잡이 체험에 앞서 가게를 찾은 시민들 역시 호미를 하나씩 고르고 있었는데요. 사장님, 호미 얼마예요? 대여는 5,000원이고요.
하는 건 3,000원. 아, 대여도 가능해요? 이곳에서 호미는 구입뿐 아니라 대여도 가능합니다. 이 호미 사면 나오는 중에 다 가져갈 수 있어요. 막호미, 감자호미, 조개호미 등 다양한 종류의 호미를 취향껏 골랐다면 준비 완료! 갯벌로 출발해볼까요? 본격적으로 조개 잡는 법을 배워보기로 한 제작진! 동죽은 물이 많지 않은 곳을 집중적으로 캐고 맛조개는 갯벌에 모래를 파내 동그랗게 뚫린 쓴구멍을 찾은 뒤 구멍에 맛소금을 솔솔 뿌려주면 끝! 그럼 나와요. 10초 정도 기다리다 보면 어느새 쑥하고 뛰어오르는 맛조개! 이때 당황하지 않고 바로 잡아올리는 것이 포인트네요. 휴가철에 다른 데 가면은 비용이 많이 드는데 호미 3,000원짜리로 여러 가지 체험도 할 수 있고 조개랑 맛조개도 많이 캘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것 같아요.